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양선까지 했죠. 사, 희, 화, 오, 자, 양. 오늘 충인데겠죠. 예, 충성. 예,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절.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현이가 이제 주일한테 올 건데, 네, 언제까지 발걸음을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조금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온라인 방송이라서 다 말을 못 하고요. 네, 왜냐면 개인의 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승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부터 있잖아요. 벌써부터 많은 세월 이 아이가 눌려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축사하는데요. 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고 있는 도중에 승현이가요. 엄마,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들, 머리가. 그래서 축사 들어가는데 머리가 불덩어리야.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에 한해서 알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손을 그 뜨거운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제가 느끼는 열은 영의 열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힘든 열이야. 힘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상 말로 열이 뻗친다고. 이 귀신이 성령한테 몰매를 맞으니까요. 이 상담 때부터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아니 큰일 났거든. 이게 큰일 났거든. 이제 큰일 났거든. 이게 큰일 났거든 이거. 야, 거의 다 죽였는데 이거. 조금만 가면 이거 진짜 제대로 짓밟을 건데. 천안을 봤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아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죠? 길거리에서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데 있잖아요. 사기를 치는데 거의 9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성준이를 사기를 치고 있는데, 호영이가 지나가면서, 야, 성준아, 뭐 하냐? 가자. 거의 다 쳤는데? 거의 사기를 쳤는데, 호영이가, 야, 성준아, 뭐 하냐?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 그쵸? 거의 다 넘겼는데. 거의 사기를 다 칠 뻔했는데, 아, 호영이가 딱 낚아채네.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 마찬가지. 승현이를 엄청 잡았는데, 아, 이게 나팔수가 개입이 되네. 더군다나, 의지하면 안 되는 성령을 소개하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얘가요, 상담 도중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딱 들어가면서 머리를 안수하는데 막 머리가 끓어. 그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 성준이가 처음 왔을 때도 성준이 안에 악한 영이 얼마나 그냥 열불 났겠어, 그쵸? 우리 성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가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뻐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1시에 뵈니까 약간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또 할머니까지 같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당분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승현이가 이제 차를 타고 오니까 예를 들어 누가 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니까 먼저 있잖아요. 먼저 선점하는 게 은혜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23절이요. 우리 민식이 형님, 민식이 형님, 오직 예, 오직 주명이 이르면은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몇 절까지 23절입니다. 23절까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예, 양성과 충성과 따 한다면 몇 절까지 그냥. 근데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그 마음 자세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유가. 어? 야, 오늘 읽으시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원수 맺지 않는 거죠. 오래 참음과 네, 이웃을 오래 참는 거죠. 자비와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양선과 선한 거죠. 선한 거.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이렇게 절제니. 오늘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그래서 지금까지 여섯 번째를 할 때까지 제가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런 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것을 이런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면이 있어요. 충성된 면.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충성된대. 충성. 그러니까 성부의 일,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을 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본을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쫓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으면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말 우리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겨요. 그럼 우리도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주님께서 쑥구루쑥구루 안 하셨잖아요. 우리도 안 하면 돼요. 주님이 하신 것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개념대로, 팔복의 개념대로 이 땅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한 것을 굳이 굉장히 뭐 신령한 사람처럼 쑥구루쑥구루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이요. 오늘 대전에 승현이가 들을지 모르겠네요. 자,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그 승현이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해병대 같다, 너 얼굴이. 야, 진짜 멋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해병대 모자 딱 씌우면요. 그냥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승현이를 굉장히 좀 챙겨주고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 정도로 매번 뭐 데리고 다니고 뭐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는 했어요. 벌써. 예, 매주마다 그럴 수는 없더라. 그러나 우리 형들이 너랑 이렇게 놀이스들도 좀 가고 그럴 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구원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완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문득 보면 성부 같죠? 예, 성자죠, 성자. 예,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성령이죠, 성령.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이게 이제 이 성부로 볼 수도 있는데 성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게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시지 않을까? 오십니다. 오셔요 여러분들. 오십니다. 그래서 4장에 이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성부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림의 각도로 보면 예수님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4절과 5절 전체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 이 장차 오실 이가 성부의 개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성부, 7명 성령, 그리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4절 끝머리에 7명과 예수님이, 5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길에서 같은 신학자들의 책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책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구절 때문에 이렇게 삼위의 구별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또 영원적부터 하나의 심을 강조하는지 뚫어지게 봤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 4절, 5절에 있어서도 신학자들의 주장과 똑같아요. 4절 끝머리에 7명 성령과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인격적으로 다른 신적 존재, 인격적 구별성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너 그건 비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탄할 일이죠. 자, 우리는 말씀대로 가잖아요. 말씀대로 가는 게 사단이 진짜 떠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자, 그런데 5절에요. 예수님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충성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봤는데요. 우리 잠언 20장 6절입니다. 잠언 20장 우리 6절입니다. 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낸대요. 자기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내가 아우, 내가 인자예요. 내가요 목회를 잘해요. 내가 이 교회를 5천 명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요? 제가 했어요. 제가 5천 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요. 자기를.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의 지배당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당하면 결론이 뭐냐면요. 성령을 보낸 자의 마음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성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예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성부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는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이 있잖아, 책망하면서 너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책망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응? 자기를. 그래서 고전 1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14장 2절부터 나오는 가짜 왕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세우며, 그쵸? 자기를 세운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의 체계를 제대로 잡게 되면 그 14장에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그 구절들 속에서 현대 방언이 가짜 방언인 걸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모르는 게 미련한 거예요. 모르는 게. 예.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는 아니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있죠? 예. 가짜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장,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마디로 자기를 세우는 거야. 자기를요. 근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충성된다는 건요. 충성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만이 내 전부예요. 진돗개가 주인이 죽고 나서 주인이 머물렀던 그 침대를 잊지 못해서 침대를 안 떠나요. 오직 그냥 그 사람이야, 그냥. 어? 주인의 냄새가 나는 그 침대를 못 떠나. 그 있잖아, 영도 없는 그 진돗개가 그냥 주인을 보고 싶어요, 그냥. 와, 진짜. 어우, 이제 대단합니다, 진짜. 어? 이야. 그래서 진돗개를 키우면 여러분들 진짜 진돗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돗개를 진짜 진돗개를 키우면은 예를 들어 한 집안에 엄마 아빠 나를 처음 데려와서 나에게 밥을 주고 그 나와 늘 함께하는 예를 들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진돗개를 주로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는 내가 있고 누나가 있어요. 총 다섯 명이 있는데 진돗개가요. 밥을 주고 자기 목욕을 시키고 자기 산책을 지키는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는 그 아들에게만 오직 있잖아요.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집에 있잖아요. 사람이 다섯이 있는데 오직 그 아들에게만 온 초점을 향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지만 주님만,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드물다, 그렇죠? 드물다.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지는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야, 그렇죠?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우리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우리 10절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 구스는요, 애굽 아래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에티오피아. 네.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예. 에티오피아. 애굽 밑에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내로 취했대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모세의 누나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요. 이방 여잔데, 그쵸? 비방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비방할 건 아니라, 권면을 해야겠지, 그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가 뭐냐면,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린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 모세만 뭐 독특해? 독특해? 하나님이 뭐 모세만서?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이 아론이 조금 있잖아요. 이 기질 자체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이 말투 자체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야, 뭐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월등히 많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온유했다는 거예요. 야, 부드러워. 성품이 그래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명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3명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한마디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꿈으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꿈으로도. 근데 여러분들 자 그렇죠? 우리 일반 성도들은 꿈조차 그냥 외면해라.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일반 성도일지라도 너무나 있잖아. 너무나 어머 오늘 꿈을 꿨는데 어머 내가 돈을 사랑하는 내가 음란을 사랑하는구나. 오늘 꿈을 보니까 와 내가 너무 음란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맞는데.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딱 깨면서 있잖아요. 와 내 실상이구나. 내 실상을 지금 나무나시는구나. 대본에 합니다. 대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죠? 예, 저도 그래, 저도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꿈을 뭐 해몽하고, 예,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누군가는 나팔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그에게 말한다, 이거, 꿈으로도. 예, 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귀신도 꿈으로 말해요. 꿈으로요. 예, 꿈으로 그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사를 그만뒀는데 있잖아요. 귀신이요. 꿈에 죽은 할아버지를 보여줘가지고요. 이 죽은 그 할아버지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유 길이 다 됐는데 밥 좀 주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꿈으로 있잖아요.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으로 있잖아요. 꿈으로 우리한테 한마디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동생도 아버지 꿈을 꿨다 그러고 밥 좀 달라고.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집들은요. 예수를 믿는 걸 중단하고 다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집도 봤습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가,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귀신 역사인데, 그죠? 자, 계속 볼까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모세하고는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환상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나와 닮았기 때문에 그런 통로가 필요 없어. 그런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뭐라고요? 충성이래, 충성. 와. 그러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 하나님밖에.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런 통로도 필요 없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한 내가 비유로도 얘기 안 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는 충성된대요. 와, 충성. 대단하죠? 이 모세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진짜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 진짜 이제 망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요. 진짜 말 안 들어. 진짜 못 다 먹었어요. 머리에 뿔난 이스라엘 백성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요, 그 영혼들을 이끌고 끝까지 그 길을 가요. 마지막에 좀 실수했지만. 그래서 사람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가 봐.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오늘도 여기 설교를 얼마나 들을까 참. 오늘 저는 이렇게 뭐 그동안도 많이 이렇게 축사를 했지만 승현이를 축사하면서 진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 소중하구나. 그래, 이 길을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다. 그 어린아이 안에 악한 영이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이 승현이가 이제 오시면 얘기하면 알아요. 엄청 우는 거예요. 막. 계속 있잖아요. 계속 막 눈물을. 제가 저는 속으로 이제 막 흐느껴 운 게 아니라서, 승현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축사를 지나가다 보면은 막 우는 귀신이 있고, 막 웃고 떠드는 귀신이 있고, 막 방언하는 귀신이 있고, 이게 모든 게 있잖아요. 다 이게 혼란케 하는 건데, 오늘은 굉장히 얌전하게 계속 올리게 전하는데 속으로, 승현이가 진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줄 알았어. 근데 축사 끝나고 나서 부르니까, 야, 승현아, 너 왜 울었냐 했더니, 목사님, 전 몰라요. 왜 울었어? 몰라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몰매를 가하니까, 승현이를 꽉 쥐고 있잖아요. 승현이를 오랜 동안 쥐고서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영이요. 몰매를 맞으니까, 고통스러워. 난 죽겠네. 계속 울 거예요. 베개가 흥건히 젖었어.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제 생각은 빗나가고, 그래서 이제, 승현이를 그동안 쥐어짜고 흔들고 괴롭히던 악한 영이 울었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축사할 땐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신령한 것으로도 분별한다고. 성령께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뭐 처음에는 뭐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귀신이 오늘 성령께 몰매를 받고 엄청 울었구나. 그래서 이제 축사 끝나고 나서 승현이가 자기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살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지배당하다가 이게 그 있잖아요. 만물림이 좀 풀리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몸이 가벼운 거야. 아무쪼록 놀라운 변화가 우리 승현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우리 2절이요. 우리 저 나이 할머니요. 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충성이다. 충성. 충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해. 충실해.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요. 그냥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있잖아요. 설교는요, 들을 게 많아. 그쵸? 진짜 설교 들을 게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가는 매끄러운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만 있잖아요. 말씀만 잘 풀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의 진가는요. 그 목회자가 또는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일반 집사님도 예, 제가 말하는 건 남자분들 말합니다. 일반 집사님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의지 않을 때 그렇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안 나와도 교회를 맡길 마음이 있어요. 대신에 충성돼야 돼. 저는 신학교를 안 나와도 한 교회에 영적 책임자로 세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돼야 돼. 충성. 충성돼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상황에 여의치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집사인 또는 어떤 청년을 한 교회의 목회자로 예를 들어 8명이 모였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로 제가 보낼 수 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소 학사를 와야 됩니다. 신학교 학사를.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절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돼야 돼. 충성.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충성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를 우선시하고 영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주님 우선주의야.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나를 뭐 가볍게 여기라 그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예,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 자신도 예, 우리 자신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자신도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내 전인격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다. 자,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에, 예, 어떤 교회든 간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예, 전혀 없는 교회도 있겠죠. 자, 우리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했죠? 하나님께 충성. 또, 교회 앞에서 충성돼야 돼요. 교회 앞에서, 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9절 볼까요?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9절에 뜻밖의 충성이 또 하나 나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2장 9절에 디도서 2장 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이 열매가 맺히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 상전과 종의 개념은 그 초대교회 때 상전과 종의 개념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상전이 있고 한마디로 주인이 있고 종이, 이 주종관계가 있었어요. 사회에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직원으로 말하면은 직장의 상사 또는 밑에 직원 그런 개념이죠. 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회사의 아랫사람으로는 자기 윗 상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대적해서 말하지 말며, 자, 떼어 먹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사기치지 말라 그랬죠. 사기치지 마라. 그러니까 떼어 먹지 말라는 건 돈 계산을 정확히 하라 이거예요. 돈 계산을 정확히 해라.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돈 계산을 정확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 주고 뇌물 받아서도 안 돼요. 이게 좀 보면은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충성을 다하래요. 그러니까 세상 상사에게도 또는 아랫사람에게도 돈을 떼어먹거나 윗사람에게 떼어먹거나 아랫사람에게 떼어먹거나 또는 밑에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또는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하지 말라 이거죠. 서로 대적해서 말하지 말라 이거죠. 특히 이제 아랫사람, 부하 직원은 윗 상사에게 순종하래, 기쁘게 하래. 그래서 선한, 그러니까 세상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거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래서 이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변함없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상사를 또는 부하 직원을 아끼고 섬기고 또 순종하고 서로 대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계사는 철저하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이 회사 생활을 들어보면은 막 돈 떼먹고 도망간 상사 또는 부하도 있고 서로 막 대적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기쁘게 여기는커녕 이 상사를 조롱하고 있죠. 비아냥거리는 그런 회사 내에 그런 관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선한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진실된 거. 이 선한 충성은 하나님 사람다움이에요. 하나님 사람다움의 어떤 정직성, 순결성, 그런 것들이에요. 돈 개념이 철저한 거. 그런 개념으로, 이 회사 내에서도, 또는 세상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네. 우리가 끼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이 충성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 충성을, 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데, 이 세상 구조, 관계 구조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선한 충성을 다하라는 게 참 의외적이죠? 의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선한 충성을 다하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